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3입니다. 이 차량 2016년식 약 4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좌측 프론트 핸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유유 상태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약 4.8mm 나오네요. 6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말끔합니다.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편가장치 보시면 코일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 팬부터 보시면 흙먼지 약간 있지만 누유흔적 없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, 타이로드 핸드, 활대 링크, 로어암까지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.3mm 나오네요. 70%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사이사이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보셔도 누유흔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90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4,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적정량 채워져 있고요.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망 안쪽으로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는데요.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41,557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으로는 룸밀러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. 2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. 내려와서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겠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보실 수 있겠고요. 기어봉 옆쪽으로 열선 시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핸드 옆쪽으로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핸드 열선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천장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이지와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기어봉도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. 핸들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
시트도 보시면 손상 오염 전혀 없고요.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에 카펫도 깔려 있고요. 도어 트림도 보셨을 때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뒷좌석 코어에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맑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범퍼와 그릴 쪽도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도어 쪽 보시면 큰 흠집이나 문콕 자국은 없는데요. 앞도어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뒤쪽에 리어 휀더 약간의 아주 미세한 실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. 범퍼와 트렁크 쪽도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 테일램프도 말끔합니다.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없습니다. 다만 뒷도어 쪽에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 보셨을 때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. 프론트 핸더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아의 K3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인데요. 특히 굉장히 깨끗한 실내 상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